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좋은 일, 나쁜 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나쁜 일 생겼으면 불행하다고 이런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은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았다면 정말 행복했죠. 주님과 동행함이 없었다면 한 주간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에 훈련이 되도록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또 어느 한 중요한 일이 지나고,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가.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꼭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있었던 간증거리가 뭔가 준비되셨나요? 그 제안을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우리 예수 동행일기 학술 컨퍼런스를 하는 때 이강학 교수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이강학 교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그런 제안을 불쑥 하세요. 이 리딩 데이, 예수 동행일기 리딩 데이를 갖는 게 좋겠다. 토요일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쓴 예수 동행일기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또 월말에 한달 동안에 내가 쓴 예수 동행일기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썼던 예수 동행일기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과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을 한번 써보시라. 그렇게 권하는 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 동행 일기 리딩 데이를 꼭 가져보시라. 일기를 쓰셨으면 그러면 꼭 읽어보시라.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읽으실 때 밑줄 긋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걸 읽다가 보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왜 월말에 리딩 데이에 한달걸 읽으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밑줄 긋기를 해 놓으면 한달 동안에 밑줄 긋는 것만 쭉 읽어봐도, 아, 하나님이 내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너무 분명해지고, 그리고 다시 밑줄 긋기를 합니다. 한달 만에.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했다면 그 다음에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1년 연말에 1년 동안에 예수 동행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해.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처지와 형편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도 오늘 금요일이지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어제까지 예수 동행 일기를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아,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수요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영성 일기에 출애굽기 23장 말씀 기도했던 내용을 썼습니다. 특별히 와닿은 말씀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13절에는 가난한 자, 9절에서는 이방 나그네, 11절에서는 들 짐승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작은 자를 배려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침에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에게는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건강을 상하여 치료차 한국에 나온 분들입니다. 대화하는 중에 문맹인 현지 성도들에게 오디오 성경을 복음했던 일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말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교인들에게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도 한번 헌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써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라 말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 난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면 사실 끝날 일이에요. 저도 전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제목의 설교를 늘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설교가 끝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진리가 내게 체험되고 결론되어지는 과정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좀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지 이 답이 와야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누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지는 삶의 변화가 오기까지에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결실한다는 말, 말씀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결실하는 거죠. 근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이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역사에서 결실을 맺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즐겨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려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귀가 악한 자가 뿌려진 말씀을
삼켜버린, 새가 와서 쪼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어느 순간에 마귀가 다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들로 가득 차버린, 내일 좀 걱정돼요. 멕시코라는 나라와 축구한다며요. 12시에. 주일에 다 졸까봐 걱정이에요. 네. 하여튼 별의별 일이, 무슨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뿌려지지 못한 채 다 뺏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내 삶 속에 정말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그게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까지에는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못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주십니다. 물론 영적인 상태가 업다운을 경험합니다. 뭐 충만했다가 또 식어져 버렸다가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매일 그것을 기록해 보려고 하면서 내가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 한 달, 1년을 지나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가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한 주간이 기대가 됩니다. 왜?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나를 일으키셨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는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마음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그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죠. 아,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 이 세상에서 누가 대신 살아줘요? 먹고 있고 사는 거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세상 기준은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 말 하면 아내가 걱정해요. 남편도 걱정해요.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또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요. 이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태도로 나오면 부모가 걱정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좀 수준 있게 믿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이 선뜻 안 와닿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더 이상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를 안 한다. 그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입을까, 잘 살까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챙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직 생각은 누굴 도와주지? 내가 누굴 위로해 주나?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불행하다고, 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 그러니까 가지고 가져도 부족하고 항상 불안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경쟁자고 나는 늘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이 썩고 관계도 깨어지고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내가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가거나 또는 세미나를 인도하러 나가게 되면 일절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사역하는 것을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사역하면서 제가 어떤 사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느껴요. 말씀 사역 자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 그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굉장히 불쌍하게 보세요. 제가 사례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보세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너무 저는 행복해요. 물론 뭐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주님께 나 자신의 문제는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 주님께 내 문제 다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 문제를 맡길 만하죠. 내가 맡기고 싶어도 주님이 맡아줄까 말까 이러시면 이건 곤란한 일이죠. 내가 맡기려고 해도 안 맡겨진다면 이건 뭐 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맡기라고 하셨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신데 내 모든 문제,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면 우리 주님이 아시죠? 너가 너 스스로를 챙기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더 이상 돕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맡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인데 한 번도 그런 방법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넘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부담스럽게 여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지고 기뻐지고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산다. 주님은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어떤 분들은 실감도 안 나고 그게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괜히 그랬다가 고생만 그냥 죽도록 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건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눈뜨게 됐을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시 나 그렇게 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자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게 분명하고 내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어디를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어디를 목사님 가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답은 하나예요. 제 아내가 가겠다는 곳에 가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없이 좋은 데를 가도 제 아내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곳에 가도 그냥 아내와 함께 같이 가서 아내와 함께 보고 또 뭘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죠.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다 좋습니다. 주님과만이라면 그러면 어떤 길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 또 이해하기 어려운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열리는 거죠. 하영록 목사님이 W31이라는 책을 이번에 새로 내셨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성경의 잠언과 같이 그 목사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엮어서 책을 내셨어요. 31가지의 삶의 지혜를 책으로 내셨는데 이 하영록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지혜가 많으시다 하는 걸 느껴요. 들으면은 이게 뭔가 메모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늘 하세요. 이 목사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신 걸까? 그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영록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그냥 심장 수술이 아니고 심장 이식 수술을 남의 심장을 바꿔 넣는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했던 사람.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동안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약도 구걸해서 약을 얻어서 먹어야 될 정도까지 그렇게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심장만 고쳐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심장 이식할 때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이 고생도 의미가 있는 고생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기다리던 심장이 이식될 심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다급한 환자가 도착을 했어요. 이제 당장 오늘 내일 죽을 환자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당장 심장 이식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나를 위한 심장이 있긴 하지만 그 여자 환자에게 그 심장을 포기하고 넘겨줘야 되는 마음이 들더래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심장을 그 환자에게 양보하죠. 그리고는 하영록 목사님은 코마 상태로 무의식 상태로 그냥 혼수 상태로 빠져들어가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다행히 급하게 다른 심장 아주 참 별로 좋은 심장이 아닌 거지만 그래도 이식할 심장이 생긴 바람에 생명을 얻기는 하셨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기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업의 목표를 아예 정하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 비전,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냥 그럴듯하게 좋은 말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건 하용록 목사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회사를 왜 하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걸 회사 직원들 계속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혹시라도 자기 회사 직원들 중에 이 기업의 비전, 목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니까 계속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목사님이면서도 큰 미국에서 건축회사의 회장이시죠. 자,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행복의 조건인가. 여러분 정말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부터 와요. 정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질 때만 이 믿음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희미하게 아는 사람에겐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진짜가 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꼭 써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 주일에 한 가지씩의 간증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1년이면 50가지가 돼요. 50가지 간증이 있는 한 해를 산 거죠. 그게 나중에는 하루하루의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믿고 싶다는 마음뿐이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역시 아직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노력해서 변화하려고 해봤지만 택도 없고 경상도 분인가 봐요. 택도 없고 도리어 좌절과 실망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수없이 들었지만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 메일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답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냥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저녁에 성령 집회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다릅니까? 내 마음의 갈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것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느낌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확인하시라고 제자 훈련 때, 새가족 양육 때도 늘 그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성령의 책망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전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정말 계시구나. 우선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다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놀랍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도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는 눈 떠야 돼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예수님, 주님은 행복의 시작 아닙니까? 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은 늘 무언가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대천덕 신부로서는 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일은 늘 답답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런데 길은 자꾸 그 길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래도 제가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게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 일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에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웃으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진작.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그때 6.25 전쟁 직후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의 성공회 선교사로 한국에 오는데 한국 성공회 신학교 학장으로 선교사하러 오십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한국에 오신 거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자취를 남기신 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기쁨은 없다면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기쁘게 해주세요. 이걸 해야만 하는 거라면 그러면 슬프게 답답하게 탄식하며 일하지 않고 기쁘게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과 마음을 하나로 자꾸 맞추셔야 됩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운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근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서 외로운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외로울 이유가 없는데 외롭다는. 여러분,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는데 나는 혼자인가 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사람 가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옆에 있기는 있어도 나는 외로운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주여라고 부르짖고도 외로워 이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아니, 주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질러서 부르면서도 외로운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주님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 부르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외로우신 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만 심령은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죠? 주님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주님과 마음이 안 맞은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렇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매일매일 자꾸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못 누려요. 최근에 어느 재벌, 뭐 어느 재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근데 뭐 화도 많이 내고 아랫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뭐 소리도 막 지르고 뭐 여러 가지 또 법을 어긴 것도 많고, 그래서 요즘 뭐 검찰로부터 조사를 굉장히 강하게 받는 어느 재벌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네. 재벌이면 부자인가 봐요. 엄청난 돈도 많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위가 가장 높은 CEO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쯤 돈이 있으면
그냥 계속 싱글벙글일 것 같아.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뭐 불란 교회도 도와주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네. 그 정도쯤 돈이 많으면 얼마나 쓸 때도 많고 도울 때도 평생 돕고 돕고 돕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 것 같은데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제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높은 경지를 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이 행복한 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후회져요.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공부를 해서 성적을 가져왔는데 50명 반원 중에서 40몇 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지. 그런데 주님이 기도 중에 절대로 성적 문제 때문에 아이에게 화내거나 야단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화가 나도 기도부터 하고 화를 내도 주님이 화내라 이렇게 하시면 화내고 화내지 마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그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적 형편없는 성적을 가져온 아들을 품어주면서 걱정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너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저 한 가지만 하면 좋게 공부를 하든 시험을 보든 언제나 기도부터 해라 그거 하나만 해라 그 다음에 성적이 어떻고 저렇고 엄마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냥 항상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해라 그 아들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잘 받아주었는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장학생으로 됐어요 학교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게 됐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장학금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부르셔서 칭찬 하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선생님이 뭐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도 부탁을 하더래요. 아무개 어머니 지금 우리 반에 등록금 낼 수 없는 아이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그 아이들에게 양보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액수를 떠나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그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순간 약간 마음의 동요가 있었지만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것으로 그 아이들의 학비가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 두 아이 학비를 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 선생님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선뜻 그 아이들의 나머지 학비까지 다 책임지시겠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게 고마워서 그랬는지 어느 대학에서 하는 어떤 경시대회에 이 집사님의 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상을 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대학에 특차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한 분인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적이 형편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품어주고 기다리고 좋은 말로 잘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사이가 분명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 아들이 장학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도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내가 그 학비 모자라는 아이들 학비까지 책임지겠다. 이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길을 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놓치지 않으셔야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 예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바보같이 옛날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기도가 분명해지면 문은 활짝 열린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이 찬양이 끝나고 함께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내려오시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 주님 오늘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사는 그런 뜨거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강단 위에 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미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그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 도와야 할 이들을 위해서 주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소서 그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하늘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하나님 부정함 없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충만하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소서 마음이 간절하며 갈망하오니 하나님 마음이 간절하며 사모하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 눈이 온다니 온전히 열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도와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 염려를 다스리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스리게 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소서. 갈망하고 하나님 사과합니다. 하나님 사과합니다. 하나님 사과합니다. 아버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 하나님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외로움 모든 두려움 다 떠나고 하나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 부어지게 해주소서.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 믿어지게 하소서. 그에게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오 주님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제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랫단에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을 분들도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소서.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는 묶이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쁘게 하시고 이 누려지는 행복을 나누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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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은혜를 좋아하시는 주님 은혜를 좋아하시는 주님 역사하신 주님 주님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좋아하시는 주님 사로잡아 주시는 주님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부상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한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한 크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불러 좋아하시는 주님 은혜로 좋아하시는 주님 역사하신 주님 만하신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 오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 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소서.